포인트에 내리시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안전한 너울이 치지 않는 곳에다가 낚시 가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몇백만 원씩 최소한 들었으니까 이쪽에다 넣어놓고 나머지 밑바통도 흘리지 않게. 지금은 워낙에 간조기 때문에 너울도 없고 해서 이렇게 편하게 놨지만 너울이 치는 곳에서는 항상 맨 위에다가 채비 준비하다가 너울에 쓸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보자분은 그거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세팅을 할 텐데 먼저 밑밥 자리를 정합니다. 둘이나 셋이 오면 지금은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명이 흘리고 잡으면 또 한 명이 나머지 흘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옆에 아무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쓰고 상부님이 여기 쓰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부터 세팅을 할 텐데 좀 판판한 곳에다가, 오늘은 산발이 안 가져왔어요. 굳이 산발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판판한 곳에다 놓고,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뚜껑을 반대로 해버리면 바람이 자꾸 나풀거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크를 최대한 열고 붙인 다음에 낚시하실 때, 저는 이렇게 거치대를 많이 쓰거든요. 항상 바람이 붙이면 너풀거리지 않게 팔로 다리로 딱 기대고 이렇게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밑밥을 준비하고 낚싯대를 피고 채비를 이렇게 준비할 동안 가져온 밑밥을 최소한 30주걱입니다 아니면 50주걱을 내가 내린 포인트에서 부채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다 퍼줘요. 지금 보시면 아침이고 밑밥이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밑밥을 부채꼴 방향으로 한 30에서 50주걱을 충분히 때려줘야 고기들이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무님이 채비 준비할 동안 제가 밑밥 주걱을 꺼내서 먼저 밑밥을 뿌릴 거예요. 오늘은 밑밥통을 3개나 가져왔잖아요. 왜냐면 볼륨대 옆이고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밑밥을 좀 브랜딩 해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한번 비춰주세요. 조금 이렇게 퍼슬퍼슬하게 완전히 질지 않게 이렇게 타왔다가, 왜냐하면 지른 것보다는 다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뻑뻑하게 고슬고슬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물을 더 첨가하면 되니까 항상 너무 질게는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요점이고, 한 명이 낚시를 준비하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은 밑밥 주걱을 꺼내셔서 밑밥을, 지금 벌써 지류가 생기기 시작했네. 저 보이죠? 가운데 물줄기. 자, 보세요. 처음엔 앞에부터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뒤에 마치 그 부채꼴처럼 앞에 세 주걱, 뒤에 한 다섯 주걱, 그 뒤에 뭐 한 열 주걱,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아, 이제 파티가 열렸다. 이제 먹이가 있으니까 파티에 참가하라. 이런 의미로 밑밥을 다 뿌려줍니다. 반드시 같이 준비해서 같이 하지 마시고, 조금 미숙한 사람 아니면 뭐 낚시를 처음 해가지고 채비가 오래 걸리는 분을 먼저 채비를 준비하라고 하고, 낚시 숙련자분이 밑밥을 이렇게 조류도 파악하고 먼저 밑밥을 뿌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는 수증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탄조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때리면 넘어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계속 말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한 네다섯 주걱만 던져서 안쪽으로, 너무 말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주고, 이제 조류가 좀 발생하면, 지금 거의 정조에 가깝기 때문에 조류가 발생하면, 조류가 만약 발생한다 가정하면 조류가 흐르는 곳에다가 나머지 30주걱을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이제 채비 준비해서 이제 만날 거고요. 제가 채비 준비하는 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일 먼저 순서가 뜰채를 먼저 피셔야 됩니다. 뜰채를. 왜냐하면 채비 준비하다가 찌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릴이나 기타 부속품들을 떨어뜨릴 경우가 많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뜰채를 준비해놨다가 여차하면은 뜰채로 건져야 되니까 뜰채를 준비하시고, 저는 이 망을 두 개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좀 넓은 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망을 먼저 뜰채를 세팅해서 먼저 놓으시고요. 항상 처음에 오시는 분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막 낚시를 빨리 하고 싶은 욕망은 알겠지만 먼저 밑밥을 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장비 세팅은 오히려 밑밥이 효과가 한 30분 후부터 있으니까
그 전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뜰채 세팅하고 장비 세팅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밑밥을 뿌리고 난 다음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명 정도 오시면 한 명은 고스란히 밑밥만 계속 칩니다. 한 20분 정도. 한 50주걱에서 아니면 밑밥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명은 쳐주시고 나머지 준비할 동안 이렇게 뜰채부터 먼저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준비했던 낚싯대를 본인 낚싯대를 세팅하고 이렇게 먼저 놓고요. 충분히 조여주고 여기다가 먼저 걸어놓고 걸어놓고 나머지 묶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